AJAX 기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트로덕션과 함께 PHP와 연동하는 그한 부분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 MySQL과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DB까지 활용을 해서 이 AJAX 기법을 활용하는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좀 설명됐어야 되는 몇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추가시켰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와 MySQL이라는 섹션인데요. AJAX 기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통신을 해가지고 비동기적인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예제를 구현한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요 예는요, 웹페이지에서 AJAX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example 요 칸에서 select a person 이라는 드롭다운 메뉴를 킨 다음에 아무나 한명 골라보세요. 첫 번째 사람, 피터 그리핀을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피터 그리핀에 대한 어떤 정보가 테이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테이블은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그 MySQL DB에 존재하는 테이블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첫 번째 피터 그리핀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죠? 만약에 두 번째 루이스 그리핀의 정보 달라 그러면 루이스 그리핀 정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셉 스완슨이라는 사람까지 각각 하나하나씩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내서 여기 HTML의 일부분으로, 이미 얘기했듯이 AJAX 기법은 이 HTML 페이지를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의 일부분만 우리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 DB도 당연히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해당되는 요 네모칸 안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와 그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AJAX가 구동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실행시켜야 될그 HTTP Request Object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앞부분에서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과 너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소스 코드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다시피 HTML 페이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 HTML 페이지의 그 앞부분, 헤드 섹션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에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드롭다운 메뉴 폼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롭다운 메뉴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폼 슬래시 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셀렉트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셀렉트 안에서 허용되는 옵션 태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넣을 수 있는데, 이 옵션 태그가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목록들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Select name users on change show user this dot value. 자, 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select라는 요 element, drop-down 메뉴를 보여주는 element인데, 그 친구의 내용이 변했을 때 on change라는 이벤트는 선택이 변한 거죠. 어떤 그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on 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on chan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시킬 함수 자바스크립트 function name 여기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show user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또 argument는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this.value인데, 이 value는 어떤 value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drop-down 메뉴의 옵션마다 value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 번째 루이스 그리핀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그 value 값으로 요 옵션 태그에 있는 value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 값을, 선택된 값을,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딱 하나의 값이 여기에 전달이 돼서 누구한테? show user라는 함수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show user라는 함수는 바로 요 위에 head slash head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헤드인데요.
그 헤드 안에 스크립트 딱 하나만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함수로 돼 있죠, 지금요. show user라는 함수로 돼 있습니다.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실행되는 과정은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그 내용이지만 여기서 약간의 조금 변형을 주긴 줬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str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일단 문자열이 비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비워졌으면 string equal empty, 그죠? 비어 있으면 이거는 document.getElementById txt_hint.innerHTML equal 그빈 empty string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소위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문법입니다. 즉, document는 이 HTML 페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getElementById라는 메소드가 document에 지원이 되는데 getElementById는 이름 그대로 ID가 요렇게 txt hint라고 돼 있는 엘레멘트를 get 가져와라 그러고 그거는 바로 여기에 보면은 form 아래쪽에 division으로 요렇게 만들어 놓은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div/div라는 요 엘레멘트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 요 엘레멘트는 그 아무런 내용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적인 스타일이 디파인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임의의 영역을 하나 잡아서 그 내용을 채워놓고 싶을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태그인데 HTML에서 ID를 할당해놨죠. txt hint. 그러니까 요 친구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starting tag div와 slash 그 div라고 돼 있는 요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보통 inner HTML이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로 document object에서 접근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텅 비우고 return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링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거기가 지워지는 겁니다. 이미 들어있던 내용까지 여기 보면 person info will be listed here라는 것이 싹 지워져서 깨끗하게 clear 되어서 지금 return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스트링이 있다면 여기 empty가 아니라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기법은 XML HTTP라는 변수에다가 new XML HTTP request라는 함수로 object를 만들어 놓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법인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한 거는 그 과거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5, 6는 이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기법으로 하라고 이렇게 추가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뿐인데 그거를 구분하는 조건이 윈도우에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동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우리가 쓰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7 플러스 이후의 버전들은요. 그러니까 XML HTTP request라는 메소드로 또는 컨스트럭터로 이런 그 XML HTTP라는 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request 오브젝트를. 자, 그리고 요 내용 요 다음에 있는 나머지 세 줄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즉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에 이런 문법이 허용이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시킬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할당할 수가 있어요. XML HTTP라는 오브젝트는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OnReadyStateChange라는 프로퍼티인데,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펑션 하나를 주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코프가 되어 있는 요 내용, 결국은 두 줄이죠. 요두 줄을 실행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그 상태가 변하면은, 어쨌든 상태가 변하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거고, 작업을 하기 직전에 상태가 진짜 제대로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XML.HTTP라는 오브젝트 안에 ReadyState라는 프로퍼티 값이 있을 거고요. Status라는 프로퍼티 값이 있는데, 이 값이 49, 200일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잠시 후에 테이블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state change가 됐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스트링이 없이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document에 가서 getElementById txt hint로 가서 inner HTML 파트에다가 XML HTTP.response text라는 거를 그냥 거기다가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response text가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서버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서 보내줬다라는 그 확신이 쓰게 하는 조건들이 여기 있는 것뿐이고요. 왔으면 그 리스폰스 된 돌려받은 내용으로 거기다가 채워 넣어라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상태가 일어났을 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는 요게 진행되는 거죠. 오픈해서 소위 서버에다가 getUser.php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그때 우리가 전달할 스트링을 Q라는 변수에 넣어서 전달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get 메소드라고 하는 거고요. 요 true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보겠는데 바로 요 true는 AJAX 모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asynchronous 모드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된 커넥션을 통해서 HTTP 리퀘스트를 send 보내라는 그러한 그 메소드를 여기서 또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동안 우리가 예제를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해보기 전에 여기서 한번 그 제가 저기 추가해 넣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서버에 그 리퀘스트를 보낼 때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그때 오픈과 샌드 메서드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아까 설명한 오픈 메서드와 샌드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괄호 열고 닫고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아규먼트가 있든 없든 그게 메서드라는 증거인데, 즉 오픈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소드로 할 거고 어디로 보낼 거고 이 어싱크로너스 모드로 할 거냐 아니냐라는 요세 개의 아규먼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get으로 할 거냐, post로 할 거냐, 그죠? 보통은 get으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커맨드 라인 상에서 보낼 때 변수와 그 변수의 값을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get을 주로 많이 쓰고요. URL은 당연히 서버에 그 존재하는 파일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파일이 어떤 파일에다가 그 리퀘스트를 보낼 건지, 그리고 어싱크로너스 모드인지 아니면 싱크로너스 모드인지 동기화됐는지 비동기화됐는지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AJAX에서는 어싱크로너스 모드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rue라는 값을 항상 줘야 돼요. 그리고 send string 여기서 뭐 string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긴 됩니다. 그냥 send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킴으로 리퀘스트가 서버로 보내지는 실제 행동은 요 send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할 거는 스트링을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post request, post type으로 보낼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XML HTTP라는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프로퍼티 중에 하나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아니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리퀘스트가 서버로 보내질 때 우리는 보통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는 ready state가 변할 때마다 트리거 됩니다. ready state라는 게 XML HTTP 리퀘스트 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는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만든 건데 이 오브젝트에 ready state라는 성질이 있어요. ready state. 얘가 상태가 어떻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상태가 변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바로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들이 어떤 식의 종류의 프로퍼티가 어떻게 변하고 그 변할 때그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 ready state를 좀볼 필요가 있겠죠. ready state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0, 1, 2, 3, 4 이런 다섯 개 중에 하나가 할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4라는 건 뭐냐면 request finished and response is ready. 즉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상태죠. 리퀘스트는 잘 처리됐고 그리고 응답도 준비됐다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0은 not initialized, server connection established, 뭐 1, 2, 3, 4 각각 request received, processing request 등등의 다양한 순차적인 그 상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요. 스테이터스가 200 또는 400살 사실은 몇개더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거는 요두 가지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그 웹사이트 들어갔을 때 페이지가 없을 때 항상 뜨는 것 중에 하나가 404라는 번호 의외로 많이 봐요. 이거는 뭐냐면 페이지가 없을 경우고요. 보통 200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O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지금 on ready state change라는 거는 ready state가 변했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인데, 변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했을 거고요. 그리고 가봤을 때 그게 4번이면, 그죠? 그러면은 response가 준비됐다는 얘기고, status는 그 OK라는 얘기니까 다 완성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써도 되는 겁니다. 즉, response text를 써도 안전한 상태라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여기 inner HTML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요 내용을 먼저 로컬 컴퓨터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노트패드 플러스를 켜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파일에 이 HTML 파일을 한번 우리가 카피를 해서 다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내용은 페이스트 하고요. 뭐 show user HTML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은 이 XML 디렉토리에 그냥 합시다. 뭐 복잡하지 않게 show user.html 자 저장하고 이 show user.html을 일단은 한번 먼저 가져와 봅시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없는지 localhost에 가서 localhost에 XML 디렉토리에 user.html로 저장했죠. 자, 보면은 person info will be listed here 있고 여기 드롭다운 메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요 내용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했을 때 실행될 그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이 안된 거잖아요. 그 PHP 프로그래밍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PHP 프로그램은 요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호출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getUser.php예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HTTP, 그러니까 XML HTTP Request Object에서 사용하는 open이라는 커맨드를 그 메소드를 보면 우리가 호출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요거죠. getUser.php라는 요 파일을 요청을 하니까 그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파일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파일이 하는 일은 MySQL DB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 값을 요청을 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PHP 파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건 어디까지? 아, 전체를 다 PHP로 작성을 해놨네요. 얘는요. 내용을 보면 볼까요?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에 이걸 코딩을 카피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super global variable get으로 우리가 그 전달된 q라는 문자열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얘를 우리가 숫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intval이라는 함수 우리가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 integer 값으로 전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숫자 문자 1을 숫자 1로 그러니까 이제 Q는 숫자예요. 사실은 숫자가 0, 1, 2, 3, 4 중에 하나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DB를 커넥션을 여는 방법 알죠? MySQLi Connect, localhost 우리가 알고 있는 어카운트와 그 패스워드 그리고 뭐 DB 이름이 my underscore DB네요. 그리고 커넥션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complain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잘 됐을 때 여기서는 DB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DB를 다시 우리가 변환할 수도 있어요. MySQLi Select DB 한 다음에 연결 그 커넥션에서 DB 이름을 써주면 이제 우리가 선택한 DB는 이게 아니라 요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실은 좀 직접 해도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그냥 추가한 거고요.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쿼리 문장을 여기다 전달하면 되겠죠. 지금 그 MySQLi 쿼리를 통해서 SQL이라는 문장, 쿼리 문장을 전달하는데 뭘 하나 봅시다. Select, 몰라, from, user, user라는 테이블에 가서 ID가 전달받은 그 숫자, ID를 갖고 있는 친구를 선택해서 그 행을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에 들어있는 내용 값을 하나하나씩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echo라는 문장을 써가지고서 테이블을 시작하고 저 뒤에서 테이블을 끝내줘요. 그리고 첫 행은 tr/tr로 해서 제목에 해당되는 필드명을 이렇게 그 th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셀을 만들어 넣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그 다음 줄 TR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온 소위 레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한번 해본 실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에코 문장으로 다 여기선 처리했네요. 그 while loop를 써가지고서 만약에 MySQL fetch array result 결과물이 여러 개의 행일 수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의 행을 배열로 받아내는 방법이 요거죠. 배열 로우로 받아서 그 배열에 first name이라는 이거는 항상 associative array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indexed array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0, 1, 2, 3, 4번째 name 그러니까 1, 2, 3, 4 올 거예요. 왜냐하면 0은 그 아이디일 테니까 그거를 가져와도 되고요.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알 경우에 first name, last name, age, hometown, job을 가져다가 테이블 데이터의 값으로 넣어서 그냥 출력하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MySQLi 커넥션을 끊는 건데 요거를 실험하기 전에 일단은 사실은 요런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들 MyPHP 어드민을 우리가 구동해서 우리가 한번 요런 테이블을 빨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 정도는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OpenPHP MyAdmin을 실행시키면 우리가 알다시피 환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잠깐 요걸 밑에다가 같이 놓고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DB 매니지먼트고 자, 테이블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아주 쉽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my underscore db 여기다가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져 있는 db에다가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db에다가 여기서는 users라는 이름으로 그 만들 건데 my db에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죠. users users라는 테이블이고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그죠? 여섯 개의 컬럼으로 만들자라고 고 하고요. 그 users의 특징이 id 일단은 이름을 하나씩 다 써줘야 되니까요. id 쓸 거고 first name 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여기서 한번 써줘 봅시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last name 그리고 age 그리고 hometown 그리고 마지막에 job 그리고 ID는 당연히 인티저일 거고요. 그리고 ID는 프라이머리로 놔야 되고 오토 인크리먼트로 놔두면 당연히 좋고요. First name 바카로 해야 되고 last name 바카. Age 뭐 인트로 합시다. Age는요. 그리고 홈타운 바카 잡도 바카로 합시다. 그리고 요 내용을 first name은 한 40문자. last name도 40문자. Age는 그냥 인티저니까 상관없고요. 홈타운도 한 50문자로 넉넉하게 할까요? 잡도 한 50문자로 넉넉하게 하면 뭐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그 정도의 스펙은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장하고요.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한번 이제 해봅시다. 즉 우리가 인서트를 누르면 유저스의 내용들을 채워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선 그 아이디는 채워넣을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first name 그러니까 첫 번째 피터라는 사람 라스트 이름은 그리핀이라고 되어 있고 요 이름을 그대로 한번 써줘 봅시다. 그리고 숫자는 41세고 QUAHOG라는 도시에서 왔고 BREWERY 양조업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사람도 한번 계속 LOIS 로이스 그리핀 GRIFFIN 그리핀 나이가 40 그리고 뉴포트 그리고 피아노 티처 자, 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더 넣어야죠. 계속해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조셉 스완슨 39세 QUHOG 허브 폴리스 오피서 자 다음 사람은 글렌 QUAGMIR 마이어
나이가 41세, 그리고 다 같은 동네네요. HOC, 그리고 파일럿. 뭐 스펠링 틀리거나 무슨 그런 건 별로 이렇게 큰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브라우저로 가서 유저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보니까 이렇게 네 사람의 그 값이 제대로 그럴싸하게 들어가 있다는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my underscore db의 users라는 테이블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PHP 파일을 우리가 가져다가 이제 이 테이블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제 PHP 소스 코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Ctrl C 카피해서 getUser.php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New 파일을 오픈해서요. 저장하고, 저장은 getUser.php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근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얘가 부르는 게 getUser.php 맞고요. DB 이름이 아, 이거 DB 고쳐야 되겠네. 로컬호스트고, 우리는 루트로 접근하는 그 방법을 써야겠죠. 패스워드 할 거고, MyDB,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그냥 MyDB에다가 만들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그 커멘트 아웃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예 MyDB로 처음에 연결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 users가 아니라 user네요, 여긴. users로 바꿔야겠네요. 제가 이건 또 착각했네요. user로 바꾸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없겠네요. 일단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리프레쉬 하고요. 자, 한번 이제 피터 그리핀을 한번 가볼까요? 나오죠? 루이스 그리핀, 글렌 커마이어, 조셉 스완슨. 이런 식으로 각각 그 테이블 형태로. 여긴 지금 그 당연히 이거 하나뿐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크다 그렇게 아주 크게 임프레시브 하진 않지만, 만약에 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한 페이지일 경우에는 요일 부분만 우리가 업데이트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예제라고 할수 있습니다.